532페이지입니다. 네,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서 첫 번째,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이제 시설금 분류인데, 자, 2번. 거기 첫 글자 따서 자산, 전문, 영교, 근조, 기.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근조, 기. 그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29가지 종류가 있는데, 29가지를 다시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9개 시설군을 암기를 해야 되니까 첫 글자 따서 그냥 그대로 자산 전문 그럽니다. 자산 전문 그리고 영교 그리고 근조기 이렇게 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조기. 차가 자동차 관련이고 산업 시설군 그리고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복지 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에 기타 시설군 해가지고 이제 29개를 여기다 써야 돼. 넋지로 암기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어요. 산업 이끌어 공장이 공장, 산업 그러면 공장 연상하고, 공장 그러면 공장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애들 싹 끄집어보면 돼요. 그럼 공장 그러면 이미지가 좀 시끄럽고 무섭고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창고도 있고 그리고 운수 시설도 있고 위험물 관련도 있고 그리고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묘지 관련 그리고 장례 시설 7개 나오게 돼요. 딱히 암기할 건 없어요. 전기통신은 전기니까 발전이 전기고 통신은 통신이고 암기 없습니다. 문화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집회 그리고 관광 휴게 그리고 종교 그리고 위락 그러는데 이 위락이 영업으로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락은 좀 암기하죠. 영업은 장사합시다. 판매가 있고 운동 있고 숙박 있고 그러면서 2종의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운동, 숙박, 2종의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규모가 크면 숙박이요. 작으면 다중이고. 교육복지는 첫 번째 교육연구, 교육과 비슷한 수련시설, 수련하고 비슷한 야영장 이릅니다. 야영장. 야영장이 규모가 작으면 야영장, 규모가 크면 이거 수련시설이요. 그리고 복지, 그러면 복지에는 노유자가 있고, 복지에는 의료시설이 있고.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1종 근생, 2종 근생이 있고. 주거 업무니까 주거는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고, 업무는 그냥 업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교정군사, 이게 이해가 안 돼. 교정군사가 여기에 있고. 기타, 그 밖에 그러면 동물 및 식물, 암기하죠. 동물 및 식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참 여기 2종에서 다중은 빠져야 됩니다. 다중은 여기가 있으니까 빠져야 돼요. 6개 정도만 암기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 전문 연결 군직이 순서 됐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밑에 용도가 위에 용도로 올라가면 우리는 용도 변경 허가 받고, 위에 게 밑으로 내려가면 용도 변경 신고를 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야 되는데,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 특별자치도는 없잖아요, 기초가.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역에 허가,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그러면, 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건축을 하려면 본인이 허가를 하잖아요. 허가해주고, 공사가 끝났으면 본인이 사용 승인하거든요. 사용 승인하고, 준공검사 해주고, 준공검사 해줬으면 뭘 만드냐, 그러면 본인들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다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모든 현황을 대장에다 정리를 쫙 해야 된다고. 이 대장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건축 정책 제대로 수립이 안 돼요. 대장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세금 징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대장 정리를 갖다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른 건다 빼고, 자, 저 건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건축물 있다, 이렇게.
건물이 1층, 2층, 3층인데, 1층, 2층, 3층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이거를, 뭐 할까, 이걸? 숙박이고, 숙박. 이거 전부 다 숙박이고, 얘도 숙박이고, 얘도 숙박이었다. 숙숙, 여기도 마이탱 숙박이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자, 1층은 뭐로 나옵니까? 숙박. 2층은 용도가 숙박. 3층은, 3층도 용도가 숙박 이렇게 나왔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건축주가 바뀌는 거야. 3층 숙박을 갖다가 바꾸자, 뭐로 바꾸자? 정교로 바꾸자. 3숙박 뭐로? 정교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죠.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그럼 본인은 숙박이 정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면 본인이 대장 들고 있는 사람이 허가했으니까 대장 정리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정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는 대장 정리하세요. 그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층 숙박은, 2층 숙박은 의료 바꿉니다, 의료. 2층 숙박, 의료, 내려간 거예요? 신고했어요?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거기서 대장 들고 있다가 그냥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는 의료다, 이렇게. 자, 1층 숙박은, 1층 숙박은 뭐로 바뀔까요? 판매네, 판매. 판매로 바꿨다. 그러면 옆으로 갔죠. 옆으로 갔으면 이것은 옆으로 가는 것들은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하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건축주가 하고 그냥 숙박을 정교로 바뀌었어요. 나 혼자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장 정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세금 징수가 달라지는데 세금 징수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숙박이 어느 정도 있는가 봐가지고 더 인허가 해줄 건가 말건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것이고 대장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저는 옆으로 그러지만 현 문제에서는 뭐라고 동일 시설군 저는 시설군이거든요. 오케이 시설군 동일 시설군 내의 변경 이것은 동일 시설군 내 변경 어쩐다? 허용을 하지만 특자시 특자도 시군관대 어쩐다? 건축물 대장에 뭐가 바뀌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니까 기재사항 변경하세요라고 신청 신청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해줘라 그렇게 해야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알고 그래 1층은 뭐다? 정교다 이렇게 대장 정리를 제대로 해준다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 뭐 한다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숙박이 정교로 가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입니까? 완전 어쩌다 한 번, 완전 어쩌다 한 번. 그러면 지금 1층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대리점. 핸드폰 대리점이 저기 옷가게로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어쩌다 한 번이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입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식당에 우리 지금 저 이 앞에 식당 있죠? 뭡니까? 모르죠?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 여기 온 지 한 7번은 바뀐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너무 자주 바뀌는 것들 그리고 주로 서민이 하는 것들 또 너무 경미한 것들 그것들은 하지 마라 그래.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첫 번째 서민이 하면서 경미한 게 뭐냐 그게 서민이 하면서 경미한 게 근생상관이요 근린 생활시설은 전부 다 규모가 작아요, 작아. 큰 거는 근생이 아니요. 전부 다 작은 게 근생이니까. 근데 그건 전부 다 누가 한다고? 서민들이. 그거 먹고 사니까. 근생 상관의 변경은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그리고 너무 경미하다 그러면, 경미라면, 경미는 동일호. 동일호 상호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동일호가 뭐냐고, 동일호가, 동일호가. 동일호, 자, 1호. 뭐라고요? 단독주택. 단독은 뭐가 있다고요? 단독, 그 다음에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공간. 이 안에서 바뀐 뭐라고요? 동일호 상호가, 동일호 상호가. 그래서 동일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단 근생 상호간의 변경이면 서민이하고 빈번하니까 하지 마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동일호 상호간의 변경 어쩐다? 경미한 거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규제를 완화해 줬고요. 이렇게 규제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게 백사오설. 일단 이거 암기해야 돼요. 백사오설. 그러면 자,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말이 백사가 뭐냐 그러면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5설은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백사오설. 허가 신고 100 이상, 104 사용 승인. 근데 허가 500 이상, 5설 건축사 설계. 그러니까 한 학생이 유학지 46페이지를 딱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교수님, 그러면 유학지 46페이지 중간쯤에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 분명히 104, 5설 해가지고 기억, 허가 신고 대상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한다. 단,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 수반하지 않는 그 설명 아직 안 했어요. 뭐라고?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무슨 얘기요?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단 해가지고 단, 여기까지 깊게 가는데, 500 미만으로서 뭐도 안 했다고, 대수선 수반을 안 했으면, 500 미만이 몇 평? 150평 미만 되는데, 대수선을 안 했다고 무슨 얘기요? 큰 공사 안 했으면 뭐 받지 마라고? 준공검사 받지 마라. 그냥 써라. 이런 얘기요. 규제 좀 풀게. 이런 얘기요. 104 그겁니다. 허가신고 100 이상이면, 100이면 30평. 허가신고 30평 이상이면 준공검사 받고 써라. 근데, 단, 500 미만에서, 대수선 수반 안 했으면, 큰 공사 안 했으면 사용 승인 안 받아줬다고. 두 번째, 5설이면 500 이상이면 설계인데 니은 봐요, 니은. 허가 대상 500 이상 뭐라고? 또 사용 승인에 좀 이상한데요? 이러고 질문했더라고. 그래서 아, 그 부분은 수정하세요, 수정. 뭐라고요? 설계. 그 부분은 설계도 잘못됐죠. 그리고 그 밑에 예 드러났으니까 그 예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예니까. 바로 해볼까요? 서울특별시 정료교에서 600인 업무를 정교로 변경한다. 옳은 것은 업무를 정교로. 업무는 어딨네? 여기 있네요. 정교는 어딨네? 정교? 여기 있네요. 한참 올라갔네요. 시작해보고 일단은 허가라는 거 알고 어디에서? 서울특별시 정로구에서. 누가 나와야 돼 그러면? 구청장이 나와야지 특별시장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잘 나오니까 용도 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 특별시장 허가? 아니죠. 뭐라고? 종로구청장이지. 2번 특별시장 신고? 아니죠. 3번 종로구청장 허가? 맞죠. 4번 신고? 아니죠. 5번 특별시장한테 건축물 대장. 하여튼 5번은 특별시장 나왔으니까 틀렸고 8번 특별시 나왔으니까 틀렸고 6번 정도구청장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장 변경 입장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왜? 구청장이 알고 있는데 허가받았는데 왜 하냐고. 안 해요. 7번 정도구청장의 사용승인 받습니까? 네. 600이면 100 이상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네. 500도 넘었으니까 받아야죠. 네. 그리고 9번 건축사 설계해야 됩니까? 네. 해야죠. 맞는 것은 3번 그리고 7번 9번 3, 7, 9 문제를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자, 거기까지 하면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이 약간 분량이 많은 경향이 있는데, 현 문제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용도 변경 해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500, 책 547페이지, 그 확인학습 문제 있습니다. 문제 빨리 볼게요. 1번. 건축허가 사전결정 틀린 것은, 1번. 작년 문제네. 사전결정 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다.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허가권자한테. 맞죠? 이번 사전결정 신청사항에 건축가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신청사항에는 건축가가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우리는 실력이 아니고 눈치예요, 눈치.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출제자가 사람의 귀신이요? 사람이지. 법에는 포함할 수 있는 걸 써놨어요? 포함할 수 없는 걸 써놨어요? 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보고 냈으니까, 있는 걸 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있다지, 있다지. 그럼 눈치로 있다지. 3번 사전결정통지서 국계법 개발행위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 차기 전에 관행장과 협의합니까? 해야죠. 그러면 걔는 며칠 내에 대답하고? 15일이고. 4번 쓱 읽어보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있지요. 5번 통지받고 2년 내 착공신고 해야 되며? 어? 2년 내 뭐부터 받아야죠? 허가부터 받아야지. 허가 신청.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되고,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상실인데, 출제에 머리 좋잖아요, 이 사람도. 2년을 맞게 썼잖아요. 그리고 허가 대신에 착공신고, 만사자 바꿨잖아요. 2번입니다. 허가, 신고, 틀린 거. 1번. 바닷문 옆 80인 3층 건물을 신축하고 자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용성에 대한 사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바닷면 옆 80이고 3층이면 38, 24, 240 아닙니까? 3층이고 240이면 어디 가더라도 얘는 허가 대상이래, 허가 대상. 허가 대상 그말 쓰기 싫으니까 말을 돌리는 거요. 3층 80. 그럼 너는 허가 대상이지. 허가 대상.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있다. 2번, 연면적 10분의 3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살 때는 누구한테? 특별시 광역시 하면 안 되지. 창고니까, 창고니까. 공장 창고 지역이니까. 누구라고요? 관할 군수구청장이에요. 관할 군수구청장. 3번, 건축물의 건축가 받으면 국계법 개발인가가 받은 걸 본다.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4번, 연면적 합계 200인 건축물 높이를 2m 증축할 때 신고하면 허가 발을 본다. 높이 몇 m 이하의 범위 내 증축? 3m. 2m는 신고죠. 5번, 신고한 자가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를 없어진다. 아까 했죠?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를 없어진다. 단, 연장 신청하면 몇년 연장해 준다? 1년. 이제 그건 암기해야 되고. 3번입니다. 허가받은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자, 소유권 미확보에 되는 것. 자, 기억.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주가 대지 상여수는 권을 확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건축주가 집합금을 공용 부분 변경하기 위해서 결의가 있었으면 증명한다. 돼요. 이게 아까 네 번째 쓰는 네 번째, 5번에 있는 거. 되고 건축한 대지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확인했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되죠. 4번 허가제한 틀린 거. 1번 국장은 국토관리 특히 필요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예, 국토관리 필요하면 국장이 제한할 수 있어요. 1번 국장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의 특히 필요 인정 요청하며 허가 제한할 수 있죠. 3번 제한기 연장할 때는 1회 몇 년? 1년. 1회 1년. 4번 특별시광역시 도의사가 지역계획 특히 필요 인정하면 시군구 허가 제한할 수 있고, 5번, 국장은 보고받은 특별시광역시 도의사 허가 제한 지나치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고. 5번은 패스 안 배웠어요. 6번, 5번이 났으니까 당분간 얘가 안 나온 얘기입니다. 가설 건축물 났으니까. 6번,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올라간 거. 자, 1번, 영업시설을 전기통신. 얼마나 쉽겠나요? 자, 산, 천, 문, 영. 여기 뭐로 갔다고? 전기통신. 그러면 1번에서 끝났어요. 1번에서 끝. 올라갔으니까 허가. 그 답을 5번 정도에다 넣으면 한참 찾아야 되는데 1번이니까 쉽게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1장, 2장 끝나고 이제 3장, 550페이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대지와 도로인데 여기서 이제 대지 그러면 우리는 대지 어떻게 읽냐? 건축하는 땅은 이렇게 건축하는 땅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1번 대지 안전 6월달에 합시다. 별로 안 중요. 2번 굴착 부분 조치 X 안 나와요. 3번 대지의 적용 나무 심는 거. 자, 1번
면적 200입니다.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 심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하고 예외 관계를 잘 알면 내용 몰라도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원칙은 200 이상 되는 대지 건축하려면 나무를 심으래요. 얼마 심어요? 그것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만큼. 자, 일단은 먼저 뭐 하냐? 200 이상 되는 대지 건축하면 나무 심는다. 근데 2번이 적용 면제죠. 다만 적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건물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쳐 봐요. 적용 조치 안 할 수 있다. 적용 조치 안 할 수 있다. 그 안 할 수 있는 게 1번 쓱 봤더니 몇 개 있네요. 10개가 아닌데요. 많은데요. 이런 게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칙하고 예외를 알아가는 것은, 원칙은 200 미만이면 나무 심지 마라가 아니고, 원칙은 200 이상이면 나무를 심으라고. 200 이상이면 심대, 탄해가지고, 그러니까 200 이상이면 심대, 탄 쫙 써놓고, 얘들은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요. 그러면 법에서 뭘 써놨냐고, 뭘. 안 심는 걸 써놨다고, 안 심는 거.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기 있는 거 끄집어내서 심어, 안 심어. 우리는 안 심어. 근데 그 중에 숫자 있는 게 3개 있다고, 숫자 있는 거. 그러니까 숫자만 딱 잡는 숫자만. 숫자 3개 있으니까 첫 번째가 2번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번 부담 없이 이런 거 싹 읽어보고, 2번. 면적 500 미만인 대지의 건축은 공장. 5,000. 대지는 5,000입니다. 대지는 5,000. 두 번째. 연면적은 1,500. 연면적은 1,500 미만 공장. 그리고 한 개 7번 보면, 8번 또 있어요. 연면적 1,500 미만인 물류시설. 그 세 개를 잡아야 돼요. 대지 면적 5,000 미만인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인 물류시설. 대지 면적 5,000 미만인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하고 물류시설. 그 세 개만 딱 안고. 어쩐다고 D가 안 심는데, 안 심는다. 맨날 문제 나면 심는다, 안 심는다, 이거 모르니까 우리는 안 심는다. 그렇게 적용하면 돼. 옥상 적용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하지 않고요. 4번 공개 공지 잘 나와요. 공개. 공개 그러면 오픈된. 공지 그러면 휴게소. 오픈된 휴게소, 그 말은 누구든지 쉴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라고.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앉아 쉴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드세요. 의무적으로. 안 만들면 처벌한다. 그 대신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 주상공이지, 주상공. 이것은 평소에, 지금이 평소. 밤에 깜깜할 때가 아닌가, 평소에. 평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하며, 그게 당연히 주상공. 밤에는 여기 사람 많아요, 평소에. 근데 주거지역 중에서도 평소에 사람이 안 다닌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전용주거지역은 평소에 안 다닙니다. 전용주거는 출퇴근 시간 말고는 안 다녀요. 평소에는 전용주거는 건물이 큰 건물도 없고 사람이 모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용주거는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상업은 항상 사람이 많고, 공업지역이 평소에 안 다니는 공업지역이 뭐냐 그러면 전용 공업하고 일반 공업은 전부 다 공장 안에 들어가 있지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인재금. 그래서 주상공에다 해야 되는데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주상공에다 하는데, 이게 지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상공인데 주거에서 전용주거 빼고 공업에서 전용공, 일반공 빼고, 전전공. 전전공은 제외한다. 예. 네, 답이 전용주거, 전용공, 일반공 답나니까. 전용주거, 전용공, 일반공 제외. 그래서 대상 지역을 잡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인데, 이것도 잘 나와요. 자, 문화집회 문 잡고, 정계 정. 판매, 판. 판. 동그라미 해놓고 쫙 읽어봤더니, 농수산물 육토지는 제외. 그거 달아놓고, 운수에 운 잡고, 가로 안에 여객용 시설만 그거 달아놓고, 업무에 업.
숙박에 숙. 5천 이상의 오. 첩고 암기해야 돼요. 암기는 완전 쉬워요. 이것은 지금 암기하지. 이거 조금만 늦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늦으면 여기가 시끌시끌해, 시끌시끌. 지금 어쩐다고? 한 문장. 지금은 아주 조용해요, 지금은. 지금은 조용한데, 조만간에 이것은 시끄러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라고?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이 뭐라고요? 판매. 문은 문화집회. 점 그러면 점이 정 바뀝니다. 정, 정교. 은 그러면은 온 그러면 되고, 업무, 숙박. 오 그러면 오 너는 5천 이상. 5천 이상. 판문점은 엄숙하오. 자 그러면 판 그러면 뭐라고? 판매인데 뭐는 빼고? 농수산물 유통시장 가락시장 그런 데는 빼고 문화집회 종교 운수인데 운 그럼 예를 들면 여객령만 여객령이 사람이 모인데 화물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사람 보고 싫어 지금 이런 얘기니까 여객령만 그리고 업무 숙박 5천 이상 판문점은 엄숙하오 그걸로 풀어야 돼요. 3번 공개경제 확보 면적인데 그러면 휴게소를 얼마나 만드는 얘기입니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그러면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밑에 뭘 보냐 그러면, 동그라미 5번 보면은, 5번. 행위 제한에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하세요. 안 하면 어쩔 건데? 처벌한다니까. 처벌하고, 중검검사 안 해줘요. 중검검사 안 해줘요. 다 해야 되니까. 하면 어쩔 건데? 인센티브 줍니다. 인센티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남기하죠. 건폐율 이름 만들고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용적률은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요? 위로. 높이 제한 위로. 위에다가 20% 더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번 봐요. 7번. 공개공개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했잖아요. 뭐 하라고? 주민들 보고 쓰라고. 근데 건축주도 쓰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쓰세요. 며칠은? 60일은.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해서 문화활동 하든가 아니면 판촉활동 하든가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니까 답은 거기서 다 나오니까 공개공지 출제가 잘 되거든요. 공개공지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도심지 내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이런 제도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주상공인데 전정공 뺀다. 전용주거, 전용거, 일반거 뺀다. 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인데 이것은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매, 농산유통 제외. 문, 문화집회. 점, 정교. 은, 운수. 운수, 여객령만. 업, 업무. 숙, 숙박. 오, 5천 이상. 얼마만큼 한대요? 그러면 10%입니다. 10%. 대지면이 10% 이내. 대지면 10% 이내. 그거 하면 인센티브 준다면서요? 줘야죠. 용적률 높이자. 위로 1.2배. 그리고 60일 이내 기간 동안 건축도도 쓸 수 있다. 답은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거기까지가 대지고 2번이 도로입니다. 도로 554페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도로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걸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